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71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구원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놀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옵소서. 버릴 것을 보게 하시고 씻김 받아야 할 것과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 전서보다 그 이전에 보냈던 어떤 편지가 있었음을 언급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후대에 전해지지 아니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미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교훈을 보내었는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교회 울타리 밖에 불신자들 중에 음행이나 그외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만, 크리스천은 죄악이 가득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지만 할일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죄에 빠져 사는 세상 안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살아간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접촉도 아니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한다고 그들의 죄악된 모든 행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승인하거나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그 죄의 굴레를 끊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이 회개의 필요성을 전해야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구도자가 교회에 오기도 전에 먼저 모든 죄와 부도덕을 청산한 후에 깨끗해진 사람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불신자, 죄인들을 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목욕탕에 와서 깨끗하게 씻는 것이지, 목욕탕에 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해진 사람만 목욕탕에 입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 죄인들은 그들의 이 죄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도 바울이 밝히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의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죄악된 행실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에 그런 교인과는 사귀지 말라. 성도의 교제에 참여시키지 말고 13절에 분명히 명시하듯 출교 처벌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본인의 입술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크리스천으로, 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이 이렇게 죄악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사람과 모든 교제를 끊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출교 처벌의 고통을 통해서 죄에 빠진 형제가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이 될수 있도록, 이 형제라 일컬음 받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 세상 앞에서 교회가 믿고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한 십자가의 그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의 순결함, 깨끗함은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 영광에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의 그 죄악된 행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음행의 죄,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 자기의 계모를 아내로 취한 사람과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이 공개된 부도덕의 죄는 교회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내쫓으라. 토요일 새벽 묵상에서 나눈 것과 같이 영적으로 가장 무게 있는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이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 영적 순결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할 타락과 죄를 몇 가지 명시합니다. 그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런 죄에 빠져 살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공개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남의 가정사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에 연관이 되면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이 미치고 많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바깥 사람들, 불신자들의 죄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교인들의 이 공개적인 죄, 공동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우리를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과 거룩함,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는 이 공개적인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명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과 같기에.
우리는 교회의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영적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정쟁에 임하게 되는데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에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쳐질 물건을 취하여 감춘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죄 때문에 그 다음 도성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진영 중에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칠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 감춘 자가 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아 앞으로 모든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 싸움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영의 숨은 죄를 먼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와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기 원하는 자는 죄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취하려면 진영 안에 숨긴 이 죄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영적 순결함이 회복되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사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 우리 가정,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아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